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배고파. 저는 이제 일어난 지가 1시간 반 정도 됐고요. 지금은 2시 10분입니다. 저는 지금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요, 오늘은 새벽 편의점 먹방을 하는 날이거든요. 지금 먹어야 한 12시간 뒤에 먹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밥을 시켰지요. 최소 그 주문 금액이 있어가지고 몇 알 시켰냐? 18알이랑 14알이면은 20, 30, 2알. 둘 다 체다로 시켰고, 하나는 갈릭하고 어니언 소스, 하나는 아주 매운맛하고 갈릭 소스. 아, 위에 체다 치즈가 있는 거구나. 너무 맛있어. 뭘 먹어도 이제 조금 앵글 업에 들게 먹으려는 유튜버에 비해. 매운 맛있다. 제가 직접 만든 카레인데요. 카레에다가 뜨거울 때 날개랑 톡 해가지고 섞었어요. 카레를 엄청 진하게 만들거든요, 저. 카레 이번에 한 50인분 만들어 놨거든요. 타코야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너무 잘 맞아서 그 두 분하고 같이 일하면은 너무 좋아. 네. 기다리마슴. 이거는 총 14,500원, 배달 팁까지. 베이컨 더블치즈에 베이컨 2피스 추가 500원, 베이컨 더블치즈에 베이컨 2피스 추가, 프렌치 토스트 추가, 계란 후라이 추가 해가지고 총 14,500원입니다 이게 베이컨 2피스 추가한 거예요. 안에가 약간 반숙 오믈렛? 스크램블 에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막 자극적이진 않고 그렇게? 살짝 짭조름하면서? 계란은 또 간이 거의 안 돼 있고? 살짝의 간만 돼 있고? 근데 그 오믈렛이 커서 그렇지, 그 오믈렛 빼면은 안에 든 게 베이컨, 치즈, 끝. 소스. 카레랑 같이 먹어. 에그드랍이 이게 좀 많이 느끼하다. 깨는 아 힘들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건 계란은 진짜 혜자스럽게 좋아. 겉에 빵이 프렌치 토스트라서 되게 약간 아까 그거는 그냥 담백했는데 이거는 달달해서 약간 단짠단짠? 근데 그 핫소스 마요? 핫소스? 소스는 베이스로 다 깔려있는 것 같아.
듣기에는 아, 힘들 것 같은데. 2월 21일 4시 반입니다. 오늘 이제 모래랑 산책을 갈게요. 모래 어디 갈까? 모래야 산으로 갈까? 어디 갈까? 얘는 항상 나오면 여기부터 냄새 맡아. 일로 모래. 여기 이제는 냄새를 남겼죠. 이거 먹고 오늘 한 끄걱 안 먹었어요. 지금이 밤 10시 반. 아까 모레 산책시키고 카메라 수리 맡기고 나가지고 헬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와가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밥 먹어요. 오늘 첫 끼. 이래놓고 또 새벽 되면 배고플 거예요. 지금은 2월 22일 새벽 2시 25분입니다. 아까 그랬죠? 쉐이크 먹고 배고플 거라고. 이래놓고 또 새벽 되면 배고플 거예요. 치킨 시켰어요. 엄마 아빠 잔, 다 잔. 방에서 몰래 먹어야지. 요것은 불땡 양념치킨. 요것은 가루보다 떡볶이 추가한 거고, 요것은 후라이드 치킨이고, 요것은 그 제가 직접 만든 카레예요. 카레 등. 원래 내내 시켜 먹으려고 고민을 했는데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고민 30분 하다가 마트에서 상을 보고 이거는 촬영을 했고요. 이게 20명 한정 주는 건데 2만원 이상 구매하면 주는 건데 오늘 이 커피 사러 갔다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편의점 먹방하면서 2만원 넘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챙겨주셨어요. 마지막 한 장 남은 거. 전 받았습니다. 저기서 엄마가 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먹을 겁니다. 내가 방금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했죠. 아까 사온 치즈에 아, 엄마가 삼겹살 굽고 있던 건데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먹던 그 떡볶이 전에 잡채 남은 치킨에 그 카레 술에 그래서 환상을 차렸어요. 저는 이만 한잔 하러 갑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0분. 올해 세상 포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왜 징검다리에 빠졌어 모래야? 모래 이렇게 얌전하게 말 잘 듣네 샤워할 때는. 그래 내 맛이 별로 안 그래요. 자 앉아. 아! 어! 떨면 안 되고 자 앉아 깜짝. 자, 아이고 모래야 괜찮은 거 맞아? 자 3일 저녁 10시 13분 오늘 첫 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첫 끼가 마지막 끼 카레. 아직 한참 남은 카레. 마지막 일과 모래랑 놀아지. 울면 안 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자식아. 울지는 마. 아, 얘
시간은 7시 23분. 저는 이제 헬스장을 끝났고요. 이제 오늘 촬영할 거 재료를 사야 돼요. 딸기를 사야 되는데 여기는 딸기를 안 팔아. 마트가 왜 텅텅 비었지? 제일 작은 사이즈 딸기. 이 제 사이즈 딸기. 아, 그게 제일 작아요? 네, 실제로. 요걸로 하나 있어. 사고 싶은 딸기를 샀습니다. 집 가서 메이크업 준비하고 촬영을 해야 돼요. 오늘은 25일 2시입니다. 일어나서 모래랑 있어요. 말 잘 들어야 이쁜 어린이집 모래. 가만히 드라마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라벨 듣고 앉아있네. 이거. 어쩐지 너 새끼가 가만히 앉아있을. 2월 16일 새벽 2시 짜파구리를 끓여 먹었어요. 참치 먹방.